블박차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 걸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캡처된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저 후방 영상이에요. 사람이 걸어오죠. 그다음 이렇게 어느 쪽 발이에요? 오른발이 여기 밖에 낍니다. 오른발이 끼었는데, 그런데 지금 오른발 끼었죠? 오른발이 끼었는데 왼발 인대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거 보험 사기 같아요. 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연 오른발이 꼈는데 왼발이 아프다고 그런다. 근데 영상 보기 전에요.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 뒷바퀴 부분과 부딪힌 노인. 제 주변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보험사가 너무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해서 답답해 죽겠다고 하소연하길래 올려봅니다.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 옆으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주차장으로 거의 다 들어갔으면 노인은 섰다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영상을 보면 오른발을 차 밑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쿵 쓰러집니다. 오른발을 집어넣고는 왼발 인대가 늘어나 깁스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돌리고 돌려도 보험 사기처럼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영상을 보지도 않고 치료비를 지불한 것 같다고 합니다.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비를 제가 내야 되나요? 제 과실이 없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아까 그림 보시면 분명히 오른발을 밀어넣죠. 아니, 오른발이 밖에 들어갔죠. 근데 왼발 인대가 늘어났대요.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째깍째깍째깍. 여기 걸어가고 있어요. 이분이에요. 이분. 노인분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회전 들어갈 거예요. 자, 째깍째깍. 여기까지 왔어요. 노인분. 여기 보이죠? 그림자 보이죠? 여기서 측방 영상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자, 내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노인도 막 이제 한 1m 정도 남았을까요? 한 그림자가 좀 길면 한 2m 정도 들어갑니다. 노인 계속 와요. 그리고는, 여기는 왜, 어느 쪽 발인가요? 이거 어느 발이에요? 왼발이에요? 오른발이에요? 왼발이죠? 저희 모자이크 담당 직원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네요, 저한테. 사고 발생 10초 전부터 편집했고요. 그리고 부딪히기 전부터 후방 영상 우월이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후방 영상 확인해 보니까 좌우 반전이 되어 있네요. 후방 영상 뒤집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다시 원래대로 반전되어 있는 거꾸로 있는 걸 똑바로 해놨습니다. 제보글을 읽어보니까 제보자가 영상이 좌우 반전된 것을 모르고 상대 할아버지의 왼발과 오른발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왼발, 여기서는 오른발이죠. 오른발인데 여기서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이 돼 있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차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좌우 반전된 거 그렇다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험 사기처럼 보인다는데요. 일단 투표해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로 보인다는 분이 8%, 아니다. 보행자가 무심코 걷다가 차를 못본 거로 보인다가 92%. 저도 두 번째 같아요. 다시 보시면요. 자, 노인은 그냥 저뭐 이렇게 뭘 생각하면서 가든가 저 이렇게 아래쪽을 쳐다보면서 가고 있으면요. 그러면 앞에 비어 있잖아요. 비었는데 지금 막 오는 거예요. 노인도 오고 있어요. 같이 오고 있어요. 같이. 앞부분 가는 거못볼수 있어요? 앞부분 가고 무심코 걷다 보면,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보험 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블박차 잘못 없다는 분이 한분 계시고요. 98% 블박차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선진입 개념이 되려면 현저한 선진입이 돼야 되죠. 내가 이미 다 들어가갖고 앞을 다 가로막았는데, 근데 뒤에서 내가 지나가다 뒤를 가서 때렸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여기 지날 때 보행자 없었어야 돼요. 보행자 없어서 옳지. 좌우에 아무도 없네. 여기서 멈춰야 되죠. 네.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되죠. 저 좌우에 아무도 없어서 들어갔는데 막저 뒤에서 뛰어오던 사람이 와서 맨 땅에 헤딩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잘못 없어야 되겠죠. 지금 이게 횡단보도 사고냐 아니냐? 그게 문제 될것 같아요. 보행자가 먼저 들어왔느냐? 차가 먼저 들어왔느냐? 저 횡단보도 흰색선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문제, 그걸 갖다 따지려면은 CCTV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며칠 안 남았어요. 7월 12일부터는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 있을 때도 일시정지해야 돼요. 근데 블록차는 일시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7월 12일 이후는 이거, 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항상, 내가 보이는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나한테 안 보이는 부분, 사각지대, 그런 쪽도 좌우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박차에게 잘못이 저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고는 대충 처리하는 것 같진 않아요. 블랙박스 영상 다시 보면요. 후방 영상이 좌우가 반대로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거울 보세요. 거울에 보면 경례할 때 어느 손으로 해야 되나요? 차렷, 경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울 보면 왼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좌우 반전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요, 군 법무관 할 때요, 이제 거기 장교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머리 이제 거기 머리 말려주고 뭐 그런 거 하는 그중에 단기 사병이 있어요. 그때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기 사병이 저한테 비숑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고 있었죠. 어허, 어떻게 왼손으로 경례를 하나? 그랬더니 저 오른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거울은 거꾸로 보이더라고요. 네, 오른손. 여러분도 거울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좌우 반전 때문에 일어난 착각에서 일어난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블박차가 좀더 조심했어야 옳았을 것 같습니다.